네, 한 번만 감치기 방송, 박준영의 FM 인기가요. 신지 씨의 추천곡, 이승기의 제발 들었습니다. FM 인가가 준비한 선물 안내해 드릴게요. 아메리칸 스트리트 기어 엑스라지에서 피션 가방을, 정확한 마우스 애니전에서 키보드와 마우스 세트, 별별 오팔의 넥슨 모바일에서 넥슨 캐시, 한방민 화장품에서 기초 3종 세트, 국어논술7시.com에서 온라인 동영상 수강권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이탈리안 스포츠 캐주얼 엘레스에서 가방을, KBS 개콘 티켓, 대학로 열리는 갈콘 티켓 선물로 준비했어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우편번호 150-600번,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43-65호, 박준영의 FM인가 담당자 앞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준영이가 받아볼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요. 아, 이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제 옆에 앉아 계시긴 한데요. 일단 노래를 듣고 옵니다. 2루 까만 안경. 까만 안경을 써요. 아주 까만 밤인데 말이죠. 앞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는 울고 싶을 뿐이죠. 여자가 떠나요. 너무나 사랑했었죠. 그래요, 내 여자예요. 내 가슴 속에서 울고 있는 여자. 사랑해요, 나도 있어요. 난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차라리 죽고만 싶어요. 미안해요, 잘해 주지 못한 나지만 이별까지도 사랑할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제발요. 떠나요. 너무나 사랑했었죠. 그래요, 내 여자예요. 내 가슴 속에서 울고 있는 여자. 사랑해요, 나도 있어요. 난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차라리 죽고만 싶어요. 미안해요, 잘해 주지 못한 나지만 이별까지도 사랑할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싶어서 차라리 죽고만 싶어요. 미안해요, 잘해 주지 못한 나지만 이별까지도 사랑할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제발요.
초등학생부터 오빠! 오빠! 진화 팬들까지 전 세계 일본 중국에서도 태국에서도 말레이시아에서도 인도네시아에서도 싱가포르까지 아시아가 사랑하는 동방의 신 눈부신 다섯 남자들입니다. 동방신기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동방신입니다. 자,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동방신기의 윤호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방신기의 최강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방신기의 시아준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방신기의 미키 네, 안녕하세요. 동방신기의 영웅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건장한 청년이 됐습니다. 성숙해진 이 느낌! 아우! 반갑습니다. 아, 너무 반가워요. 너무 오고 싶었어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옛날에 생각나요? 우리 저기 우리 저 제가 12시 프로그램 하고 있을 때 네. 농구하다가 농구하다 생각나죠? 네, 네. 여기 앞에 네. 방송국 앞에 네. 저기 농구대에서 농구하시다가 네. 뭐 하다 왔어요? 농구하다 조금 전에 그, 네. 그 농구대 앞에서 네. 라면 먹고 왔어요. 아, 그래요? 네, 라면 먹고 왔어요. 네, 옛날 생각도 새로 생각나고 또 박준영 선생님의 또 이 라디오로 오게 돼서 더 생각이 났어요. 아,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 30 발표하고 라디오 처음 나와주셨고 네. 네. 저희 방송으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여기 로비가 되게 치열했어요. 처음 나가게 해달라고. 아, 근데 우리 윤호 윤호 네. 네. 멋지게 얘기했다면서요. 라디오는 준영이 형부터 네. 지하 준수가 얘기했다면서요. 아, 그럼요. 자연히 아, 네. 윤호 윤호 네. 아, 사실 정말. 준영이 형이 저한테 문자로 이렇게 빨리 나오라고 문자를 우리가 서로 우리 문자 주고받는 그런 사이라는 거죠. 네. 너무 감사해요. 추석 때 어쩜 이렇게 또 잘 보내라고 문자도 보내주고 나는 영웅재중한테 너무 반했어. 네? 진짜로. 아, 그래서 준영이 얼굴 보면 그러니까 맞박이가 맞박이 맞박이 완전 팬입니다. 갈박이 대박이 아니 저기 뭐야 최강창님 되게 잘하네. 네. 네? 되게 잘해. 톤이 비슷해요? 맞아요. 갈빡이 내 이름은 갈빡이 아, 그래서 너무 반갑고 네. 지금 되게 재밌는 얘기를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라디오를 주목하고 있고 네. 지금 뭐 한 포털 사이트에 검색 순위 1위가 FM인가고 2위가 FM인가의 콩이고 5위가 FM인가의 주파수고 6위가 FM인기가요 보이는 라디오예요. 와. 10개 중에 4개를 이렇게 올렸어요. 저희 라디오 시작하고 이렇게 4개가 동시에 올라간 건 처음이에요. 와, 진짜 감사. 덕분에 지금 KBS가 검색순위 9위로 올라왔네요. 10번이 콩 다운로드 받는 법. 그렇다면 아, 검색어 10개 중에 6개가 FM인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방신기의 인기고, 동방신기의 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라디오 시작하고 실시간 검색어 이렇게 FM인가 많이 올라가 있는 건 처음 보네요. 아주 즐겁고, 외모에 진짜 멋진 변화를 줬어요. 기자회견 할 때, 윤호윤호 네. 얘기하는 건데 들었는데, 네. 좀 뭐 저는 어떤 모습?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시아준수, 어떻게? 네. 머리 스타일 마음에 들어요? 뭐 그냥 저 제가 항상 길었기 때문에 짧게 해봤는데 그냥 저는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신다면. 아, 본인 생각은 어때요? 제 생각에는 뭐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예,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활동이 끝나면 머리 또 다시 좀 길러볼 생각이에요? 아, 근데 한번 잘라보니까 너무 이게 편해서 아, 편해요. 기를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아하, 다시. 예.
미키유천. 예. 어, 이 검은색 머리, 먹물처럼 검은 동양적인 그런 느낌. 예. 예. 어때요? 머리 스타일 마음에 들어요? 예. 좀 이거 붙인 건데, 어. 이게, 전 정말 그 이제, 머리를 항상 감을 때, 예. 여성분들이 정말, 야, 대단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제는 머리 감을 때? 예. 어. 정말 그 긴 머리를 감는 게 정말 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일이죠, 일. 일이야, 일. 그 옆에서 누가 좀 감겨주고 그럽니까? 네. 아니요, 저 혼자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보통 여자분들 머리 감을 때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처럼 옆으로 말리고. 네. 네. 이렇게 뒤에서 뒷모습을 보면 어 깜짝깜짝 놀래요. 숙소에서. 시야가? 네. 아, 왜 놀래요? 깜짝깜짝. 아, 그 뒷모습을 보면 아, 네, 머리가 너무 길어서, 네. 어, 흠칫지 놀래요. 뒤태도 좀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 뒤태도 약간 여성스러워서. 네. 그냥 뭐? 아, 여성스러워서 깜짝깜짝 놀랬네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냥 웃자고 한 얘기죠. 그럼, 그럼. 네, 그럼. 네, 네. 네. 우리 최강창민. 네. 어때요, 머리스타일? 저는 네. 태어난 이래로 가장 네. 길게 길어봤어요. 어, 지금 제일 긴 거죠, 지금이? 아마 그냥 제 개인 머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제일 긴 것 같아요. 아하,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네, 일단은 너무. 네.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자켓 사진 아, 잘 나왔어요. 자켓 사진도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어. 개인적으로 너무 네, 마음에 듭니다. 우리 영웅지중은 네 가장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변한 그런 스타일 아닌가? 맞아요. 그렇죠. 네. 색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인상이 조금 달라 보이기도 되게 잘생겨지고 그리고 이 색깔이 되게 이국적인 느낌을 딱 받고 네 맞아요. 맞아요. 어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음에 들어요? 어, 우선 머리 그 염색하는 거는요. 네. 그 준수가 네. 처음에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영웅 형이 그 가운데 네. 저희가 대형이 있어요. 동방신기 대형이 사진 찍을 때 항상 있었는데 네. 그 가운데 있으니까 네. 그 머리를 노란색으로 바꿔버리면 어. 조금 괜찮을 것 같다 해서 머리를 바꿨고요. 어. 그 머리를 이번에 머리가 길긴 긴데 이거를 한번 올려봤어요. 이마를 한번 올려봤는데 남들 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아주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머리 스타일은 역시 우리 윤호의 스타일이 어떻게 처음 보시는 네. 분들은 깜짝, 어? 이렇게. 여태 계속 네. 짧았었잖아요. 네, 여태까지 계속 짧았다가, 이제 오랜만에 이제 길었죠. 예. 네. 거의 처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떤 것 같아요? 일단은 되게 이제 많이 바뀌었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약간 좀 강하게 많이 봐주셨는데, 요새는 예전보단 좀 부드럽게 봐주시더라고요. 저는 엄청 그, 느낌이 네. 확 달라진 게, 이 스타일도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감사합니다. 본인도 네. 솔직히 마음에 들어요? 네, 저도 솔직히, 네, 좋아요. 네. 네. 우리 시아 준수만 마음에 안 드는 거고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알았어요. 어쨌든 이 멋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네. 콩에 보라를 클릭하시면, 아, 달라진 모습 직접 만나실 수 있습니다. 3집 앨범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2집 라이징 선의 이후 1년 만에. 그죠? 네. 오, 정반합. 네. 오! 저는 이 내용도 너무 철학적이어서 너무 좋아요. 네. 이게 저기 해결의 변증법. 예. 네. 너무 멋있어요. 네. 좀 어떻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게. 일단은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어려운 내용인데 저희가 항상 저희가 이제까지 뭐 트라이앵글부터 시작해서 좀 사회에 대한 뭐 비판적인 노래를 많이 했었는데 저희 사회가 좀 좋게 돌아가려면 뭐 반대만 있어서 돌아가지 않고 정이랑 반이랑 같이 있어야 되지만 돌아갈 수 있다 그런 내용을 많이 담았어요. 네. 정반합.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 음악을 들어보시면 신디사이저랑 되게 많은 음악들이 기계음이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노래를 저희가 사랑 노래를 하기엔 좀 이상해요. 네, 제가 뭐 너의 여자가 되고 싶어 막 이거 띠띠띠띠 이상한 너의 여자가 너의 남자가 되고 싶어 이거 너의 여자야 너의 남자가 되고 싶어 이렇게 좀 이상해서 좀 좀 더 성숙된 모습과 희극적인 가사를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게 동방신기니까 이런 음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 퍼포먼스도 그 보고 저는 너무 많이 놀라가지고 감사합니다. 오늘 칭찬 너무 많이 해주세요. 원래 저희는 맞박이 보고 너무 보고 너무 감동을 했어. 감동을 진짜 개그로 감동받긴 처음이에요. 쇼케이스를 얼마 전에 정말 크게 했잖아요. 네. 잠실 주경기장에서 네. 네.
4만 명의 팬들과 네. 함께 아 저는 그 자리에 제가 지금 사회를 볼 수 있었는데 네, 아 어떻게 사정이 있어가지고 네. 그 전날 사회를 못 보게 돼가지고 네. 너무 아쉬웠었는데 제 인생 가장 어떤 괴로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그때 동방신기를 만났어야 되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화면으로 보니까 정말 장난 아니었더라고요. 어땠어요? 쇼케이스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아 쇼케이스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놀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잠실 주근기장을 빨간색으로 채웠거든요. 어, 풍선으로. 네. 어 저는 그 2집에서 저희가 이제 그 쇼케이스 했었는데 2집 마무리 짓고 저희가 약 거의 한 1년 만에 이제 앨범을 들고 그렇죠. 예. 그런 약간 고민도 있었어요. 정말 다시 이렇게 보러 와주실까라는 걱정도 있었는데 너무 감동받았죠. 아, 그리고 막 그 무대 났을 때 좀 찌릿찌릿하고 어, 예, 정말 예. 그래요. 소름 돋는다. 머리가 쓰고 막. 예. 야. 그래서 이제 나왔습니다. 이 앨범이 네, 오정반합 네. 10대, 20대뿐만 아니라 30대한테도 어필할 수 있는 바로 이 노래. 윤상 씨가 동방신기를 위해 곡을 만들었어요. 예. 네. 저희들이 오. 저번에 너희들 것이니까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또 인연이 좋게 돼가지고요. 윤상 선생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좋은 곡 한 곡 주셨어요. 좋겠어요. 자켓 사진들이 정말 멋있습니다. 사진 찍은 곳은 어디입니까? 예, 프라하, 체코 프라하. 예. 국제적으로 지금 이제 예? 어디 나라를 많이 가봤습니까? 아니 1년 동안 진짜 해외 활동을 예. 너무 많이 했잖아요. 제가 태국, 말레이시아 지금 13개국. 예. 13개국. 12개국, 13개국. 예. 아 맞아요. 장난 아닙니다. 프라하는 어땠어요? 정말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있는데 예. 왜? 그 체코 사람들은요. 체코 이러면 못 알아들어요. 어, 그 뭐라 그래? 이래야지. 아, 진짜. 뭐 가리끄는 거 아, 진짜. 진짠지는 모르겠는데. 어, 체코 이러면 못 알아듣고요. 아, 정말 맞아요. 예. 이래. 이러면 알아들어요. 예. 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진짜 인기 많잖아요. 이 밖에 봐요, 지금. 저 사람들 봐요, 지금. 밖에 저부터 한 천 명 온 것 같아요 지금. 네. 지금 저 때는 방송국이 포위당했어 지금 동방신기 팬으로. 기자분들 같아요 카메라. 네. 다 뭐 하나씩 들고 있어 지금 다. 네. 지금 인기가 많잖아요 슈퍼그룹이고 좀 도도해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근데 저는 1집, 2집, 3집 이렇게 가면서 항상 만났잖아요. 네. 근데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그렇게? 항상 겸손해야 돼. 누가 옆에서 얘기를 하나요? 밤에 다 모여 봐. 오늘 왜 이렇게 이렇게 다 얘기를 하나요? 누가? 아니,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저희들, 네. 근데 저희들끼리 지금 그런 걸 많이 해요. 어떤 얘기? 다시 한번 이렇게 다잡는 거죠 마음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또 곡도 바뀌고 분위기도 바뀌었으니까 신인처럼 하자. 열심히 하자. 저희들끼리 얘기를 많이 하지. 아 이게 진짜. 하여튼 항상 늘 같은 모습들을 보니까 저는 뭐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지만. 정말 오랜만에 만난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고 필링 있고 느낌 있고 얼마 전에 토크쇼의 예능 프로그램에 많이 출연했습니다. 동방신기의 재치 유머 보여주고 막 유행도 생기고 네. 아 이 뭐 매니저에게 망가지고 싶다고 특별히 요청들을 많이 한다면서요. 맞습니까? 네, 우선 망가지고 싶다기보다요. 이제 저희가 1, 2집까지에서는 저희 평범한 모습,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을 많이 못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번에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조금 저희 솔직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다라고 저희가 부탁을 드렸었어요. 개그 콘서트도 좀 나와주세요. 아유, 아, 저희야, 저희야 영광이죠. 저 얼마 전에 그 슈퍼주니어의 그 네. 모습. 다 같이 막 신따기 막 이런. 음빠기! 너무 재밌었어요. 네. 한번 나와주세요. 아우, 재밌을 것 같은 생각도 많이 듭니다. 아우, 즐거울 것 같고. 또 우리 동방신기랑 같이 개그를 하면 또 형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그럴 것 같고. 감동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특히 우리 영재 중, 너무 예쁘게 생겨서 고생이라고는 모르고 자랐을 것 같은데, 연습생 시절에 방세 없어서 쫓겨다닐 뻔 했다는 거 그거 사실입니까? 있었는데. 네. 그냥 제가 어린 시절을 잘 무사히 잘 넘겨간 것 같아요. 아, 본인 생각할 때 무사히 넘긴 것 같습니까? 아, 정말 그 시절에는요. 네. 제가 이제 가수가 되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왔는데 그때는 이제 원래 첫 번째 목적이 연습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살다 보니 갑자기 이제 살아야지 연습을 한다라고 바뀐 거예요. 아, 연습을 하기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예, 네, 오히려 이제
그때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좀 어린 마음에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하면 되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멋있습니다. 우리 하여튼 뭐 그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지금 이제 동방신기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최강창민? 네. 순진한 외모와는 달리 헐벗은 동영상을 즐겨본다고요? 아, 예. 어머님도 걱정하신다는데 사실입니까? 최강창민? 아니요, 이제 그게 사실. 예. 그렇죠. 뭐 제가 번복은 하지 않겠는데.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모든 남성분들의 99.9 혹은 99.99%는 좀 이 동영상 중에서도 좀 헐벗은 그런 동영상을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네? 많은 분들이. 아, 그래요? 예. 네. 아니 남성분들이 0.1%인가? 그게 이는 그래요? 맞아. 뭐 저희 내면 0.1%가 아니라니. 아,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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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아, 그래서. 네. 아, 너무 귀여워요. 아유. 어? 아니에요. 아,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아, 이제 3집 타이틀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호. 네. 문자의 주제를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이 특별히 저희가 12일 날 출연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동방신기 타이틀곡에 대한 감상평을 한 12자 평으로 받겠습니다. 네. 12자로. 네. 네. 12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콩으로 보내주시거나 2000번에 920번, 50번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뽑아서 잘 보내신 분들 중에서 동방신기 사인 CD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정반합 동방신기가 멋지게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동방신기의 오정반합. 야! Yo, you know. Let's try some noise, bit. Let's do this.
네, 동방신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준영의 FM 인기가요예요. 여러분들이 오 정만함 이 노래를 듣고 12절로 감상평들을 올려줬는데요. 네. 자, 그럼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할까요? 먼저 우리 최강창님. 예. 309분님께서요. 네. 약간 기계적인 분위기 같네요. 약간 기계적인 분위기 같네.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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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또 계속? 네, 저 같은 경우는 9889님인데요. 어허. 고막을 울리는 감동의 쓰나미. 아. 쓰나미. 네. 이제 계속 가볼까요? 네, 네. 8353님인데, 영웅 재중 오빠처럼 섹시해요. 아, 왜 이럴 때 섹시해요. 미큐짱? 예. 저는, 예. 그, 191945님께서 보내주신 건데요. 네. 아 진짜 완전 난리 났음 진짜 짱. 아, 맞나? 아 진짜 완전 난리 났음 진짜. 오 맞네. 어 예. 최준수? 저는 4899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해겔에게 질투하긴 처음이다. 해겔에게 질투하긴 처음이다. 오 진짜 멋있다. 이분께 사인 CD 하나 드리는 게 어떨까요? 어떨까요? 해겔, 해겔. 네 우리 이분께 네. 사인 CD 일단 먼저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애 최고의 그룹 동방신기라는 글이 있다고요? 네. 네. 자 가봅니다. 네. 지금 우리 담당 PD도 써줬어요 12자로. 자 이번에는 말이죠 네. 집중탐구 시간입니다. 3집 앨범을 네. 제가 5가지 상황을 드립니다. 상황에 맞는 3집 수록곡 동방신기 여러분들이 직접 불러주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할까요? 먼저 이 상황. 항상 꿈꾸던 운명의 여자가 지금 눈앞에 서 있다면 3집 노래 중에서 어떤 노래를 불러주시겠습니까? 'Cause you're my miracle 너만 있으면 온 세상은 하얀색 꿈으로 변하지 그 아닌 널 너무 사랑하는 너무 쓰셔 멋있어요. 자, 계속 갑니다. 3집 수록곡 중에서 가을, 가슴 아픈 이별로 마음이 쓸쓸해진다면. 네. 이래요? You only love, I can never give up. 헤어짐이 내겐 선택인걸요. You only love, 나의 전부인걸요. You only love my life. 언제 어디서나 라이브가 되시는 거? 이건 노래 제목이 뭐예요? You only love라는 아카펠라 곡. 네, 우리 네. 윤호윤호가 불러줬고요. 네. 자, 계속 갑니다. 네. 3집 수록곡 중에서 술 한잔 마시고 싶을 때. 예. 제가 미키? 예. 노래하면 되는 거죠, 예. 마음이 말해준 이 길의 끝쯤에 멀지 않은 곳에 가까워진다고. 제목이 Remember. Remember. 술 한잔 마시고 싶을 때 이 노래. 계속 갑니다. 기분 좋게 샤워할 때 가볍게 흥얼대는 노래. 네. 최강창민? 예. 한편의 소설처럼 그대 삶에 멋있는 주인공이 되어서 감동을 선물할게요. 내 사랑은 거저 내놓네노. 지금 박수 연속입니다, 지금. 저기서도 다 들을 수 있으십니다. 아이, 그럼요. 안녕? 안녕. 안 들리는 손 한번 흔들어줘, 손 한번. 이야. 안녕. 네. 우리 최강창민이 불러줬습니다. 이 노래 제목이? 오네노. 오네노. 네. 자, 마지막. 공부가 잘 안 되고 머리가 복잡할 때 특히 자신감을 잃은 친구를 위해 부른다면? 네, 영웅재중. 지나가버린 어린 시절에 풍선을 타고 날아가는 예쁜 꿈도 꾸었지. 이거는 풍선인데요. 예. 네. 어머, 너무 멋있어요. 이야, 이 노래도 어떻게 아카펠라로 이렇게 더 느낌이 되네요. 오, 필링 새롭습니다. 자, 동방신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계속 갈게요.
친구들 사이에서 기죽지 말라고 생일날 그 멋진 야구 글러브를 사주셨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도 친구들 사이에서 기죽지 마세요. 아버지, 생신 축하드립니다. 애니콜 슬림폰. 애니콜. 이것은 면접관을 무장해제시킨다. 이것은 외모나 능력보다 파괴력이 강하다. 이것에는 이성을 당기는 힘이 있다.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무기. 이것의 이름은? 이달의 머스트 해브. 유머. 스카이. 이 땀이 끝날 거. 자꾸자꾸 하늘이 좋아집니다. 푸른 하늘과 사랑에 빠지다. 저 푸른 하늘. 원자력은 온실가스 걱정 없는 깨끗한 에너지입니다. 푸른 하늘, 푸른 에너지. 한국수력 원자력. 발코니 찬, 발코니 찬, 한, 화, 아, 홍자씨. 발코니 찬, 발코니 찬, 한, 화, 아, 홍자씨. 아, 나 홍자씨. 사니까 너무 좋잖아요. 발코니 찬엔 한, 화, 아, 홍자씨. 신용카드 선택하기 참 힘드시죠? 습관처럼 눈수동 카드만 사용하시나요? 얼마나 안정되고 믿을만한 회사인지, 제대로 된 실속 서비스가 꾸준하게 제공되는지, 적립 포인트는 크게 쌓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세요. 꼭 필요할 때 도움이 되는 카드, 생활의 선물 롯데카드. 네, FM인가 1부 끝곡 준비했습니다. 네, 동방신기의 온앤온. 네, 2부에서 이분들과 계속 함께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파수 고정. 사랑해본 적 있나요? 사람만을 끝없이 원하고 기다려 사랑하는 영화 같은 사랑. 그 사람들이 기다리다 지쳐 진실의 사랑은 존재하지 않나. 고마워죠. 하지만 그건 거짓이지요. She's like the wind. 항상 그리던 사랑 내겐 잊어. 오랫동안 기다려왔죠. 누군가를 그리워했죠. 내 곁에 있는 그녀를 My love for you goes on and on and on. 움직이지 않는 나무처럼 오랫동안 그대 곁에서 되어줄게요. 내 사랑은 고정해 사랑한다는 말하지 않아도 그녀에게만 전할 수 있다면 괜찮아요. 그녀 역시 그 맘 느끼겠죠. 말로는 설명할 순 없네. 마음 영혼의 대화 같은 거라고. 삶의 가장 큰 이유겠죠. She's like the sun rising in my life. 하루하루 삶이 기다려요. 그녀만 있어요. 오랫동안 기다려왔죠. 기다려왔죠. 누군가를 그리워했죠. 내는 그녀를 만나. 멋있는 주인공이 되었어. 행복을 선물할게요. 내 사랑을 고소 내놓내놓. 음란 폭력 사이트는 바로바로 신고하겠습니다. 인터넷에 허위 정보를 올리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장 강지훈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사이버 세상에서 무엇을 하셨나요? 누구든지 안전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세상 만들기는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건강한 네티즌이 늘어나면 우리의 인터넷 세상은 더욱 깨끗해집니다. 인터넷을 건강하게 이용하는 당신, 당신이 바로 인터넷 리더입니다. 이 캠페인은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모잠비크의 인간인가 부족은 남자가 사자의 머리털을 자를 능력이 있다면 그의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이제 미신은 잊으세요. 탈모 치료 효과가 입증된 화이자 제약의 새로운 모바일 약 로게인. 당신의 자신감까지 찾아드립니다. 화이자의 모바일 약 로게인. 어, 아우, 아직 버스 아니야. 어, 그래, 가고 있다니까. 어. 나야. 아, 볼 일이 있어서 시내에 좀 나가는 길인데, 왜? 아니, 그렇게 많이 늦진 않을 거야. 아, 계속. 어, 아니, 많이 늦지 않을 거라고. 오세요? 오세요? 아! 아, 정말, 운전을 못하긴! 사람들 예의가 없다!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휴대폰. 그러나 휴대폰 통화에도 지켜야 할 예절이 있습니다. 해피 FM KBS 제2라디오입니다. 당신의 H를 찾을 시간. 현대건설 힐스테이트가 현재 시각을 알려드립니다. 현대아파트의 새로운 이름 힐스테이트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방송 박준영의 배민과 2부 문 열었습니다. 동방신기와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는데요. 동방신기? 네. 여기 옆에 있고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또 얘기 나눠볼게요. 달마가 동쪽으로 간 이유. 고호가 한쪽 귀를 자른 이유. 도공이 도자기를 부수는 이유. 무선 인터넷이 느리게 느껴지는 이유. 발레리나의 발끝이 일그러지는 이유. 휴대폰이 자꾸만 작아지는 이유. 꽃이 떨어지는 이유. 사람들이 꿈을 꾸는 그것이 이유. 그것이 열매가 되는 이유. 티가 태어난 이유. 꿈꾸는 자의 특권 T. 재밌죠? 재밌지, 거미야? 완전 재밌지! 네, 완전 재밌는 박준영의 동방신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질문 하나 들어와서 먼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6017님의 질문인데요. 우리 재중 오빠, 무릎은 괜찮아요? 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어때요? 괜찮죠? 아, 끝이에요? 아, 네. 아니, 그 최근에 잠깐 이렇게 좀 연기를 하다가 잠깐 이렇게 무리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조금 아팠었는데 뭐 다음 날 되니까 괜찮더라고요. 이제 괜찮아요? 네. 이제 괜찮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여러분. 아, 괜찮다니까요. 네, 우리 재중 오빠 또 응원해 보도록 하고요. 재중 오빠 우리 응원하는 의미로 검색 순위 한번 올려볼까요?
박준영의 FM인가가 지금, 네, 지금, 뭐, 검색어 순위가 10개 중에 한 4개, 5개씩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재중 오빠. 이거 정말 아, 검색어 1위. 만약에 있나요? 검색어 안 올라가면 어쩌는 거예요? 굉장히 창피한 것 같아요. 우리 요걸 한번 할까요? 네. 아, 재중 무릎 완치로 가겠습니다. 재중 무릎 완치.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재중 무릎이 무릎의 피입니다. 어우 정확해요, 진짜. 너무 잘한 학생이야. 나 옛날에 이거 비읍으로 썼다가 방신당했잖아. 네? 받아쓰기는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의 피읍입니다. 재중 무릎 완치. 이걸로 우리가 이거 혹시 띄어쓰기 하나 틀려도 이거 아, 아니 그냥 무조건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재중 무릎 완치. 미리 한번 올려보죠. 자, 선생님 여태까지 올라가나 한번 보자고요. 아. 미키유천이 굉장히 신기했어요. 재중 무릎 완치 1위 하면 바로 미키유천의 신기 이걸로 바로 올릴게요. 신기해요. 한번 보자고요. 네. 그럴까? 아, 궁금해요? 네. 한 말씀만 해보세요. 그렇게 해달라고. 재정으로 완치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이, 뭐 2위는 뭐 하고 싶어요? 2위요? 네. 2위... 미키유천의 신기로 할까요? 미키유천 신기. 좀 이상한가? 유노유노의 삐짐 요거 어때요? 유노유노의 삐짐. 한번 볼까요? 일단 네. 재정무릎 완치 한번 네,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는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재정무릎 완치. 띄어쓰기 없이 재정무릎 완치.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혹시나 안 될까? 아니야 지금 영웅이 지금 엄청 긴장하고 있어. 저 앞에 계신 분들 빨리 PC방으로 지금. 정말 많은 분들 함께하고 있어요. 네. 지난번에 FM인가에 출연해서 최초로 공개했던 이 정력 테스트의 반응이 지금까지도 아주 뜨겁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강도 높은 충격만을 한번 기대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신기 멤버들만 알 수 있는 지극히 사적인 토크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동방 가문의 진실! 땡! 지금부터 동방 가문의 진실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해당하는 멤버의 이름을 솔직하고 크게 외쳐주면 되겠습니다. 크게 외치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침 갑니다. 주세요. 진짜 솔직하게 인간답게 네. 우리 진짜 이게 방송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휴머니즘 방송 휴머니즘으로 그렇죠. 진짜 솔직하게 네. 가장 팬들을 의식하는 멤버가 있다면 누구? 하나 둘 셋 재즘 재즘? 인기가 고파요 아 우리 섹시 재즘? 네? 아 재즘 진정합니까 재즘? 오케이 네. 하나 더 솔직하게 갑니다 지금 가장 원하는 건 재중 무릎 완치 원하는 건 재중 무릎 완치라니까요. 자 계속 갑니다. 자주 정말로 자주 잘 삐치는 멤버 하나 둘 셋. 아 어려워. 잘 도와주는 멤버. 아 그럼 이렇게 정말 소심한 A형 같은 정말 소심한 멤버 하나 둘 셋. A형은 저희 팀에 단 한 명밖에 없죠. 먼저 말을 못하겠어. 뭐, 요건 잘 말을 못하겠어.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없어요, 저희. 그런 건,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반대로. 가장 대범한 멤버. 하나, 둘, 셋. 없어요. 너무 하시나요? 제가 그냥 참 노멀인 것 같아요. 무난하게 약간 무난한 것 같아요. 무난한 것 같아요. 자,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하나 갑니다, 더. 네. 이게 진짜 솔직하게 해줘야 돼. 네. 휴대폰에 여자 이름이 제일 많이 저장된 멤버. 하나, 둘, 셋. 재중. 재중! 상참됐습니다. 이거 그냥 뭐. 이거는 없어, 이거. 진짜 기자, 이거. 아, 지금 말이죠. 왜 그래요? 네. 뭐라고 얘기하시죠? 아니, 이게 제가. 아니 사실은요 응. 저희 팀에서 응. 이상하게 방송을 제일 많이 안 나갔다면 안 나갈 수 있는 멤버인데 응. 그 가장 그 연예계에서도 그렇고 응. 이 스태프분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응. 그 아시는 그 분들이 되게, 네. 되게 많으세요. 네, 아, 예. 이상하게 그 남자분들보다는 이게 아, 알았어요. 진짜 얘기하세요. 네? 자 솔직하게 한 번만 더 진짜 솔직하게 오, 아 진짜 솔직히 해줘야 돼요. 멤버 중에 가장 단순한 사람. 하나, 둘, 셋! 아! 저? 유천? 유천? 네, 저. 저이지 않을까. 아, 유천은 자기 스스로 자수를 했어요. 하나씩니까, 다. 아. 그럼 이거 하나 볼게요. 멤버 중에 가장 복잡한 사람. 좀, 가장 좀 골똘하게 생각하고. 복잡한 사람. 하나, 둘, 셋! 창민!
창민. 아, 창민이. 창민. 맞아. 아, 창민이가 어. 일단 골똘하게. 전 제가 어. 제일 단순한 줄 알았는데. 아, 맞아. 가장 단순하면서도 제일 골똘해. 골똘해. 아, 네. 그래요. 가장 단순하면서도 골똘이. 간단한 부분은 이렇게 밥 주명이냐고 좀 간단해서. 짧다. 그 왜? 알았어. 네. 만약에 내가 여자라면, 아, 솔직히 내가 지금 여자예요, 지금. 나 여자야, 이제. 윤호, 윤순이 된 거야. 네? 나는 여자야. 한번 사귀고 싶은 멤버. 하나, 둘, 셋. 창민. 윤호. 나 준수 유천 아 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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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재준 씨는 재준 재준 아 큰일 났네요 재준 무릎 많지 안 올라오는데 와 안 올라와 그것이 한계인가요 야 지금 아, 본인이 치고 있어 본인이 지금 재준 무릎 많지를 재준 무릎 많지를 지금 하나 치고 있어요 네. 이게 굉장히 어렵네요. 지금 영어예요, 영어. 아이고, 스피드 굉장히 어려운데. 재중 무릎 완치 지금 바라고 있는데. 예. 네. 일단 뭐 하나 쳤어요, 일단. 일단 한 표 일단. 일단 한 표 올렸으니까. 예. 일단 지켜보자고요. 네. 이거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영웅제 중에 제일 먼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왜 그 뭐 여자 이름이 제일 많은 것 같다 팬 이 팬들을 가장 의식한다 이런 얘기 듣는 것 같아요. 우선은. 여자라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야 여러분 재중 무릎 완치 6위에 올라옵니다. 와! 드디어 수명이 올라왔습니다. 아, 신기하다. 재중 무릎 완치 지금 6위에 올라왔어요. 와, 아, 1위! 완치가 1위를 했습니다. 영우 형 살았어. 여러분 정말 영우 살았어. 영우 살았어.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야 그럼 팬 여러분께 재중무로 완치 네. 성공했으니까 감사한 말씀 하나 전해주세요. 네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아 정말 이 부정부패 없는 사회, 예 비리 없는 선거 비리 없는 사회. 정말 저는 당당히 정말 열심히 사겠습니다. 실시간 1위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야, 감사해요. 우리 해외 활동 얘기 좀만 합시다. 네. 요로. 네. 아, 저는 태국에서 지금 막 난리 난 걸 봤어요. 아. 제가 여태까지 가수분들, 많은 분들 해외에서 콘서트 진행, 저는 이제 연예 정보 프로그램도 하나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매일 접할 수가 있는데 다른 가수분들도 해외에 나가서 이제 공연 같은 거 많이 하시면 네. 이 많이 들어와요, 소식이. 네. 근데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강력한 네? 그런 멤버였던 것 같아. 아, 예. 아니,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 너무 많았던 것 같아. 정말 저도 되게 많이 놀랐어요. 어땠었어요? 그때 저희는 그냥, 그냥 첫 번째 콘서트를 단독 콘서트를 한다는 점에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태국 팬 여러분들께서 14,000명이 들어와 주셔가지고 그것도 신기하게 또 한국 노래 저희가 한국어로 노래를 불렀거든요. 어허. 근데 한국어 노래를 다 외우시고 같이 따라 부르셨어요. 우리가 태국 말하기가 어렵듯이 태국 사람들 우리 말하기 어려울 텐데. 네. 그러니까 너무 놀랐어요 저희가. 그걸 따라서 부르는 거. 너무 감동. 계속. 노래를 이미 CD에서 다 외운 거 아니야? 예. 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줬어요? 저희들도 이제 저희가 폼나쿤이라는 이제 그 태국말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폼나쿤. 네. 네. 그러면서 뭐 커쿤캅 이러면 뭐 고맙습니다. 이런 짤막짤막한 태국어를 외웠어요. 예. 네. 그리고 말하고 그랬어요. 네. 그 눈들 보면 너무 좋아해 주니까 고맙구나. 네. 너무 놀랐어요. 근데 뿐만 태국뿐만 아니잖아요. 네, 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도 12,000명 와주셨고요. 이야. 네, 되게 많이 와주셨어요.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우리 1년 정도 지금 앨범이 이제 나오기 전까지 물론 이제 팬 여러분들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다 알고 있지만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자면 어떤 활동들이 저희들이 일본에서 저희들이 첫 번째 저희 단독 콘서트 잠깐만 재중 무릎 맞추면 그만 눌러 계속 이거 너무 자기가 지금 컴퓨터를 자꾸 재중 무릎 맞추면 계속 검색을 누르고 있어 어머 어떡하면 어, 정말 인기가 고픈 어머 이게 인기 고파 그러니까 한 번 더 할까요? 딴 걸로 할까요? 네? 네? 아니 이게 신기하다. 실시간 검색 순위를 너무 이렇게 장난식으로 하면 얘가 아닌가? 아니 장난식이 아니라 지금 진짜 무릎 완치 뭐, 인기가 지금 이렇게 많고 지금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건데 뭐 감사합니다. 그럼 뭐 딴 거 뭐 하나 원하시는 거 얘기하세요. 그걸로 바로 이게 정말 신기해. 바꿔보자. 한번 바꿔보자. 바꿀 수 있나 한번 또 보죠. 동방신기 대박 어때? 동방신기 대박? 네. 그걸로 할까요? 네, 동방신기 산지. 대박? 아니면 그럼 이제 곡 좀 더 조금만 더 재밌는 말로 해줘. 딴 사람들이 이거 보면 더 재밌게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뭐 있을까? 네. 동방신기 맛박 이 아니 샤주에서 그렇게 맛박이가 좋은가? 맛박이 너무 사랑해요. 아, 진짜 그래요? 네, 진짜. 그래요. 그러면 어디 어떻게 동방신기 대박으로 한번 하죠? 예. 동방신기 대박. 예. 네?
길, 아주 길게 하자. 동방신기, 삼집, 대박. 예. 오케이. 예. 길어, 여덟 글자야. 아, 이거 어렵다. 여덟 글자는 어려워, 진짜. 예. 예. 동방신기, 삼집, 대박. 한번 갈까요? 예. 네. 한번 부탁드립니다. 갑니다. 부탁드립니다. 한번 갑니다. 네. 네. 지금 얼마나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무릎 완치에 피읍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무릎 완치에 비읍으로 나온 게 10위에 올랐어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아, 얘기 끊어서 미안해요. 그래서. 네. 아, 저희가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콘서트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애니션이라는 큰 이벤트도 하고, 뭐, 태국 콘서트 하고, 말레이시아 콘서트도 하면서, 저희들이 아시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좀, 이제 계획하고, 또, 공부도 하고 녹음도 하고 그렇게 지냈었어요. 이제 아시아 이제 함께하면 이제 아시아 투어도 이제 지금도 물론 했지만 네. 더 강하게. 네, 이제 물론 이제 자세한 건 없지만 일단 계획하고 있고요. 또 그럼으로써 조금 하나씩 이제 세계 나라들 조금만 단어 정도 애우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세계로 뻗어 나가겠네요. 제가 봤을 때 4-5집 정도 되면 이제 미국 점령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아직까지는 저희들은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아직까지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힘들고 그냥 저희 좋아하신 분이면 어느 나라에도 부르고 싶어요. 그게 목표지. 뭐 미국 뭐 어디 가고 싶다, 뭐 어디 가고 싶다는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네. 영웅대중. 자 이제 네. 무릎 지중 무릎 완치 올라갔으니까 물어볼 건 또 물어봐야지. 네. 여자 전화번호 몇 명 전화. 아 우선 지금 제 핸드폰에는요. 네. 대충 250분 정도. 이렇게 저... 여자만? 아니요. 깜짝이야. 아이고! 아니죠.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전화번호부에 250분 정도 계신데, 그 중에 뭐 여자분도 한 30분 정도 계세요. 참 좋아하시죠. 이 솔직한 방송에서 참 2%밖에 차지 않는다는 거는. 이게. 아니, 오늘 참은 창민이가 말을 했어. 지금 12% 이상하다.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스텝. 분들도 그렇고 스태프분들 뭐 우리 회사분들 뭐 이렇게 누구누구 뭐 같이 동료분들 이렇게 다 하면 그 정말 그게 아니에요. 그 어쨌든 전화번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은 어떤 관계냐. 그 사람은 맞아. 어떤 관계냐가 중요한 거지. 무슨 관계입니까 그 사람들과. 나 무슨 네? 맞박이 관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아니 지금 난 너무 귀여웠던 게 아까 재정부로 반치가 좋다고 자기가 계속 하고 있는 게 너무 웃겼어. 너무 웃겼어. 아 죽습니다 죽어. 네. 동방신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페셜 땡스 투 노래를 한 곡 듣고 오죠? 네. 지금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어떤 노래를 들을까요? 우리 재정부로 반치. 네. 재정부로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동방신기. 이름도 불러주셔야지. 이름. 네, 박혜진, 신은지, 송찬이, 임정현, 이소은, 유승민, 신은지. 쉽게서는요, 전화번호 지금 보내주시고요. 동방신기의 풍선 듣겠습니다. 아름다운 기억.
박준영의 FM인가 동방신기 스페셜로 함께 꾸미고 있습니다. 다섯 남자와 스튜디오 안에 있으니까 굉장히 든든하다는 생각도 들고 노래가 나가면서 일일이 한 명씩 끼안고 제가 다 찍었습니다. 사실. 예. 일부러. 네, 그렇고요. 예. 청취자 질문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는데 베스트를 뽑아봤습니다. 이세희 조훈호님의 질문서부터 갑니다. 팬들 중에 마음에 드는 이상형을 만난 적이 있나요? 만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해주셨는데 제가 이게 바로 그냥 지목을 할게요. 미키우천 팬들 중에 마음에 드는 이상형을 만난 적이 있나요? 만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무대에서는 뵌 적이 있어요. 무대에서 뵌 적이 있어요? 저희가 공연을 할 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내려와서 저희 멤버들끼리 다섯 명 다 얘기를 해요. 가끔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러고 와 진짜 예쁘더라 뭐 이런 거예요? 야, 오른쪽 두 번째 줄 봤어? 이거예요? 진짜 그렇죠. 특별히 막 튀시는, 그러니까 특별히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만나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만난다면요? 아, 근데 모르겠어요. 실제로 만난다면 어떻게 할지는. 하긴 이것도 굉장히 대답하기 또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고. 좀 없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계속 질문 갑니다. 네. 김미정님, 전언정님의 질문. 최강창민, 네. 동방신기 멤버들의 첫 키스가 궁금합니다. 리얼하고 자세하게. 동방신기 멤버들의 첫 키스. 아, 저요? 네. 아버님. 아버님. 아, 최강창민. 아버님. 네. 아, 저는 아직 없어요. 네. 솔직하게. 솔직하게 없어요. 네, 정말 없어요. 아직 뭐 억울하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빨리 해봐야 될 텐데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솔직히 좀 해보고는 싶죠? 해보고 싶을 때는 많죠. 아, 많아요. 예. 근데 빨리 해야 그래서 지금 항상 헐벗은 동영상으로 마음을 달래고 외로워. 맞죠? 뭐 지금 연결이 되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에요. 그게 제가 그냥 타 방송 그냥 예능 프로 나가게 재밌게 하려고 얘기한 거지. 사실 제가 연중 행사에 한 번 그냥 한 번 정도로 그냥 1년에 한 번 막 볼까 말까 그냥 그래요. 연중 행사. 아유, 연중 행사로. 예. 어디 추석 때나 설 때? 뭐 새해를 뭐 다지는 기분에 뭐 1월 1일을 볼 수도 있고 뭐 그건 그랬죠. 아, 1월 1일이요? 예, 활발한 동영상을. 그냥 붙잡고 한 얘기죠. 그냥. 아, 알았어요. 첫 키스 그럼 어떻게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이거. 그러니까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저를 그렇죠. 네. 아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마음이 아파요. 이제 만나긴 만나야 될 텐데. 누구를 만나야 하죠, 그죠? 그렇죠. 그 아무나도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알겠습니다. 일단 빨리 최강창민 만나기를 기다리고. 아, 예. 윤호. 네. 첫 키스가 궁금합니다. 리얼하고 자세하게. 저요?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했는데. 나온다. 첫 키스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저랑 그 여자친구랑. 거의 헤어질 분위기였어요. 헤어질 분위기였는데. 네, 고등학교 때인데 되게 헤어질 분위기였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이라고 한 게 아니라 제가 꽉 안아줬는데 그 여자친구분은 좀 이별의 의미로 잘못 알아드신 오해를 하신 거예요. 그 여자친구는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제가 손을 딱 잡고 이렇게 땡겼는데 갑자기 입술이 딱 닿았어요. 처음으로. 네. 근데 어떻게 이미 닿았는데 저도 처음이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아,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예, 입술을 닿았어요 계속. 예,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이게 키스인지 이게 뽀뽀인지 구분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두근두근 거려가지고 막 이제 멤버들이랑 그때 당시에는 또 희철 씨 있었고. 아, 희철 씨가. 예. 그걸 희철 씨가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희철 씨. 예, 희철 씨가 이제 같이 살았으니까. 아, 같이 살았는데. 예, 또 그분 그 여자친구 제 옛날 여자친구하고 또 희철 씨하고 또 아는 관계. 아는 사이니까. 예, 또 슈퍼주니어 동해 씨랑. 동해 씨랑. 예,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제가 동해하고 희철이 지켜봤던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미안해.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이제 떨려가지고 아 이게 뽀뽀인가 키스인가 이게 막 고민해서 상담을 했던 적이 있어요 멤버들한테 좀. 동희한테 물어봤어요? 네.
근데 동해는 이제 뽀뽀라고 하고. 아, 역시 예. 동해는 동해계의 그거라. 예. 동해씨, 동해씨는 최고. 예, 그리고. 뭐, 이철씨는 뭐래요? 이철이 형, 그냥, 에 바보, 이런. 역시. 에 바보. 알겠습니다. 질문 또. 권성민님, 박소영님, 왜? 연예인에게 대시받은 적 있습니까? 누나들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권성민님, 박수영님, 왜? 있습니까? 아직 연예인요? 네. 연예인. 아직 한 번도 없어요. 미키촌 없고, 시아준수 네. 없습니다. 저도 없어요. 네. 네. 역시 영웅지 중이. 네? 네? 아, 저는 그렇게 저한테 호감을 갖지 말라고, 이거 말씀 드렸는데. 영웅재승! 영웅재승! 여우님, 한 거 아니에요? 호감을 갖지 말라고 얘기한 거 아니야? 그쵸. 야, 근데. 당당히 말씀드리는데. 네. 알겠습니다. 컨셉은. 장난 컨셉은 그 밉상재중으로. 밉상재중으로. 영웅재중은 비호강입니다. 그거는 이제 좀 듣고, 이거 어때요? 재중 번호 다 지워, 이거. 아, 미키션이 낸 아이디어. 맞아, 맞아. 맞아. 미키션 아까 낸 아이디어 얘기해줘요. 하자고. 어떻게 하라고요? 재중 번호 다 지워. 아, 요거 재중 번호. 왠지 급으로 1등 할 것 같아요. 네. 재중 번호 다 지워. 네, 일곱 글자인데요. 이거 한번 밀어보죠, 우리. 네. 지금 이제 1위가 재중무릎 완치인데. 네. 재중 번호 다 지워. 재중 번호 다 지워. 재중 번호 다 지워. 이걸 한번 밀어보죠.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동방신기 멤버들의 살인 애교가 필요하다는 이하영, 임혜선님의 질문 한번 갑니다. 아, 요거는 우리가 다시 보기로 볼 수 있도록, 아, 한 명 한 명 살인 애교 찍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명 한 명 다 해보죠. 먼저 최강 장민서부터. 자, 살인 애교 갑니다. 네, 살인 애교. 아. 야, 좀, 야. 아니, 근데 처음 하기 진짜 민망해요. 나가 있어. 나가 있어. 아무래도 아니, 처음 하니까 좀 불리해. 그죠? 예, 불리해, 그렇죠. 이거는. 네, 알았어, 최강 장미 좀 이따 한 번 더 하고. 유노 형 기대될 것 같아. 왜 또 그래? 부드러운 이미지만큼 좀 보여줄 겁니다. 유노 리더죠. 애교야? 네. 애교! 살인 애교! 아니. 아, 너무 약하다, 진짜. 카리스마 너무 지킵니다. 우리한테 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세요. 우리한테 하는 거 보여줘? 네. 아, 제가, 네, 제가 멤버들한테 애교를 많이 떨어요. 멤버들한테 네, 애교 한번 보여주세요, 멤버들한테. 안 해! 우리 저기 뭐야, 우리 영웅재중 갑니다. 네. 재중 번호 다지워의 주인공. 네. 기대됩니다. 갑니다. 네. 나한테 호감 갖지 마. 아! 나한테 호감 갖지 마. 정말. 안 가질게. 미키 유전 갑니다. 미키 유전. 저요? 네. 카메라 보고 하는 거죠. 네, 카메라 보고. 아잉. 아, 근데 이게, 아, 이런 분위기구나. 아우, 저 멤버들 이해합니다. 다시 보기로, 아, 뭐, 내일 정도나 모레 정도에 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보기로, 아. 요 부분 꼭 확인하세요. 이 기초에 뭐 했는지. 아. 시야가 기대돼요, 시야가. 맞습니다. 아, 시야. 엔딩은 시야. 마무리를. 역시, 엔딩은 마무리를. 이 팀은 마무리는 시야야. 네. 정말 이게 선동열이야. 아, 요즘 선동열. 카리스마를 지금 지켜야 되는데. 요즘 그 담당하고 있는 이미지, 그 카리스마 이미지. 담당하는데. 아, 요즘 안 되는데. 야! 보여줬어. 네. 네.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예. 네. 다시 보기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재중 번호 다 지워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요. 재중 씨가 한번 또 도와달라고 얘기하세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재중 무릎 안치가 1인데 한번 도와주달라고 얘기해. 지금 도와주시고요. 네. 무슨 이상한 뭐 입. 이상한 다른 이렇게 검색어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네, 한 표 주십시오. 아, 귀여워, 귀여워. 갑니다, 갑니다. 자, 일본이나 태국, 외국에서 활동하면서 한국이 가장 그리울 때. 이혜영, 강지현님의 질문. 미키유천. 한국이 가장 그리울 때요. 우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뭐 음식. 음식. 일 때가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막 곱창 같은 거, 야식, 뭐 족발, 보쌈. 그럴 때 또 있고. 그래도 태국 쪽 음식이 좀 덜, 더 안 맞지 않아요? 일본보다? 아니, 지금은 이제 다 맞아요. 다 맞아요. 예. 어느 나라도 이제. 모든 걸 다 수용하게 됐어요. 이제는 그렇게 됐어요. 예. 그리고 또 음식이 또 그리고. 음식이 있고, 또 부모님. 부모님도 있고. 그리고 뭐 친구들도 있을 테고. 시안. 한국이 그리울 때. 한국이 그리울 때는. 정말 여러 가지 많은데, 우선.
좀 아플 때. 아플 때. 네, 아플 때 그냥 괜히 한국이 좀 그립기도 하고. 어. 좀 그렇죠. 좀 저희가 예. 어. 그럴 때도 그리워요. 그 한국에서 활동하고 싶을 때도 가끔 그러면 활동 되게 하고 싶군요. 한국에서.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또 이제 주어진 일들이 있으니까 지금 세계에서 이제 아시아 전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 나 사실 한국에서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까? 네, 물론 있습니다. 물론. 네. 네. 또 카시오페아 만나고 싶은 생각들도 많아요. 네. 그럼 어떻게? 뭐 언제 한국 가요? 이렇게. 네, 참아야죠. 뭐. 네. 언제 한국 가요? 열심히. 네. 한국 간다 그러면 아! 네. 네. 그 그날만 기다리고. 아, 네. 정말 달력에다가 이렇게 표시해놔야죠. 동그라미로. 네. 어, 한국에서 활동을 또 많이 하고 싶어 하는군요. 아, 알겠습니다. 그 마음을. 작곡 공부하고 있다는데 만들어 놓은 곡이 있나요? 자작곡은 언제 앨범에 실릴까요? 임현진, 김수빈님 질문. 일단은 다섯 명이 계속 공부하면서 일단은 작곡을 한 곡도 있고 예, 다 이미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데요. 뭐 실리는 거는 뭐 저희 마음대로 실리는 게 아니라 그 사무실에서 마음에 들게 드려야 되는 거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네, 우선 저희의 취지는 우선 공부는 정말 좋아서 하는 거고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아, 무조건 이번 앨범에는 실어야 되겠다라는 것보다 정말 저희가 만든 노래보다 더 좋은 노래가 나온다면 네. 그 노래가 더 먼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청취자 질문들을 감기 해봤는데요. 참 많은 질문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더 많은 질문들을 해드려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또 할 일이 있어가지고 네.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신기 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동방 극장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참 이게 신기한 게 보세요. 동방 마을, 동방 극장, 동방 월드 다 돼. 동방자가 딱 붙으면 굉장히 뭐 대기업의 뭐 같은 그런 느낌 안 들어요? 동방 기업, 동방 기업, 동방 월드 다 되잖아. 그래서 동방 극장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동방신기의 연기력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앞에 보이시죠? 연기 들어갑니다, 지금 여러분. 예. 또 잔뜩 기대해 주시고, 재중 번호 다 지워. 지금까지 안 올라오고 있거든요. 한번 밀어주십시오. 재중 번호 다 지워. 이걸로 가겠습니다. 동방극장, 갑니다. 동방극장, 스페셜 땡스 투. 아, 해보세요. 어떻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참았습니까? 아, 부두염입니다. 지금 녹음 중이거든요. 좀 쉬면 괜찮아지겠죠? 조용히, 절대 안정, 절대 안정. 말도 하지 말고 노래는 더더군다나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나갈 때 사인도 좀 해주고 가시고. 예? 노래는 안 돼. 토마스 사인 받아라. 애들아 미안해. 나 때문에. 어떡해. 형 많이 아픈 거야? 에이, 그러길래 좀 살살 하라니까. 잠도 안 자고 무리하더니. 미안해. 알았어. 미안하다는 얘기지? 어? 그리고. 그러니까 나 때문에 녹음이 늦어져서. 어떡하냐고? 형 그딴 걱정 말고 몸이나 잘 돌봐. 형이 아픈 우리가 다 아픈 거 알지? 그니까 고마워서 눈물 난다고? 나도 형 아프니까 눈물 나요 그런데. 네, 빨리 나. 고마워. 그러면 저 그니까 아무라도 다 같이 맞춰보자고. 좋아. 잘 해보자. 준비됐지? 오케이. 1, 2, 3. 아! 왜 그래? 자, 윤호 씨 발목을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야? 당장 입원하세요. 아, 안 돼요, 선생님. 저 지금 아시아 투어 중이고요. 일본 순회 공연도 있는데. 이거 보세요, 정윤호 씨 발목 때문에 평생 고생할 수도 있어요. 아, 선생님, 안 돼요.
괜찮아? 유키야, 지금 몇 시야? 3시, 새벽 3시. 자는 거 깨웠지? 응. 괜찮아. 니들 고생 많지? 나 때문에 안무도 다시 짜고. 왜 왔어? 연습하느라 피곤할 텐데. 괜찮아. 형이 아픈데. 그럼 안아봐. 자식, 넌 꼭 사람을 감동시키더라. 우리 다섯 명 다 형제잖아. 우리 나한테는 우리 멤버들이 가족인 거 알지? 내가 아팠어도 형 똑같이 그랬을걸. 고맙다. 아무 걱정 말고 빨리 나와. 알았지? 고맙다, 미키야. 나왔어, 윤호야! 어? 야, 미키 너 왜 있어? 야, 준수. 아, 넌 또 왜 왔냐? 힘들 텐데. 들어가서 쉬지. 아, 보고 싶어 갔지. 야, 근데 너 미키 피곤해서 들어갈 거라더니 진짜 치사하게 몰래 혼자 와? 윤호야! 나왔어! 어? 미키야! 준수, 뭐야, 니네들 언제 왔어? 아니, 내일 태국 공이라서 애를 쉬라고 나가 살짝 왔다 그러고 했는데. 다 같은 마음이었던 거야? 유나형! 아, 이제 다 모였네? 죽었구만. 어, 나만 빼고 모여서 뭐 하는 게 이거 지금. 내 집 올리라고 나만 안 데려왔는 거야? 아, 정말 고맙다. 나 진짜 눈물 날 것 같아. 바쁘고 힘들 텐데. 정말 고마워. 왜 나만 따돌리는 거야? 죽었구만. 자! 이제 곧 태국 공연 시작인데 무대 올라가자. 올라가기 전에 파이팅 한번 하고. 하나 둘 셋 파이팅! 아, 안무 한 번만 더 맞춰보자. 자, 원 투 쓰리 포. 아! 창민아! 창민아! 뭐야? 나 힘들고 외로움 속에 지치네. 웃어주고 나 때문에 어떡해. 분명히도 고민해서 빠졌는데 나까지 댄스 못하네. 아, 내가 할게. 나 많이 좋아졌어. 아, 안무도 같이 안 짰는데 괜찮을까? 사실은 병원에서 선생님 몰래 나와서 틈틈이 안무 연습했어. 내 파트 녹음도 다 해놨고. 뭐? 어? 아, 그러다가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괜찮아. 뭐가 괜찮아. 병원에서 절대 안 좋으라고 그랬는데. 그래, 너 무리하지 말고. 내가 아파서 다 알아, 인마. 어? 그니까, 마음 급해도 천천히 해. 고마워. 아, 그래. 이번에 멤버들이 좀 고생이 많다. 더 잘 되려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자, 우리. 그래도 우리가 팀이라서 다행이야. 서로가 우지가 되니까. 야, 매니저 형이다. 야, 동방신기 앞으로 펠레트 왔어. 봐봐. 야, 니들 아프지 말라고 보약 가져왔다, 야. 이래 참. 역시 팬 여러분들, 카시오페아가 빨리 나으라고. 빨리 나으라는데 우리 아프지 말고 힘내자. 우리 팬들 정말 대단해. 그래, 그래. 맞아, 대단해. 대단해. 어? 약도 있다. 이 보약 좋아 보이는데 창문 건들지 마. 보약? 죽어. 나 아프니까 보약은 내가 먹어야지. 야, 좋아. 제일 건강하잖아. 네, 동방극장 함께 했습니다. 오, 예. 네, 역시, 연기력들이 출중하시고. 아우! 네? 네. 연기력 좋아요, 홍지죠? 저요? 그죠? 네. 만나봐? 그렇다고? 진짜 웃겼어요. 네. 네. 창민 씨가 진짜 보약을 좋아한다고요? 그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스케줄 하다 보면 수면 시간이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먹으면 살찌는 거 말고 이렇게 좀 수면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보약 같은 거를 잘 즐겨 먹어요. 즐겨 먹어요. 즐겨 먹어요. 즐겨 먹어요. 예. 많이 다쳤죠? 이번에 앨범 준비하면서. 네, 이번에 앨범 준비하면서 좀 탈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좀 복합적으로 많이 왔어요. 복합적으로. 네. 네. 그때마다 참 많은 생각들을 하고 네. 끈끈해지는 계기가 됐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잘 맞아요, 진짜, 이렇게, 느낌이. 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약간 형제 네.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솔직히 서로에게 좀 감동했던 순간 있어요? 아, 나 진짜 쟤한테 저런 건 감동했다고 그런 적 있어요. 너무, 정말 하나하나 말하자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큰 거 말고도 정말 많고, 큰 것도 있고. 저는, 그러니까, 개인 스케줄 나갈 때도 정말 다 챙겨주고, 누구 아파서 입원해 있으면 문병 가고, 다 전화하고, 그러니까 그런 한 명이 아프면은 나머지 네 명이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런 모습도 보면은 서로
저 같은 경우는 네, 영웅재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라이징 선 때 무릎을 다쳤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이제 두 가지 수술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는 한 가지는 수술을 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활동이 재개할 수 있는 그런 수술. 하지만 있어요. 나중에 장래 굉장히 무릎이 안 좋은 수술이 있었고 하나는 이제 그 당시에는 바로 이제 6, 7개월 정도는 푹 쉬어야 되고요. 하지만 장래에는 노후에는 굉장히 좋은 두 가지 수술이 있었는데 이제 솔직히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멤버애가 정말 없었다면 정말 그 컴백의 순간이 정말 더 중요했었을 거예요. 근데 멤버들이 먼저 저한테 네 우선 지금보다 네 노후가 더 중요한 거고 나중에 더 중요하니까 앞으로의 네 인생이 더 중요한 건데 지금 이 한순간 때문에 너 나중에 너가 나이 먹어서 그런 불편한 좀 뭐 우리도 좀 안 좋다 저를 위해서 그때 그 수술 방법을 되게 선택해서 잠깐 그랬었는데 그때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네. 하긴 그래도 또 이제 건강을 먼저 생각을 해주는 멤버들에게 그래서 오늘 동방신기가 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정말 많은 스페셜 땡스트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멤버들이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페셜 땡스트 어떤 멤버들이 와 있나 한번 볼까요? 네. 예. 8200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메시아. 엄마, 말도 안 듣는 딸 시험 기간이라고 신경 써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요? 예, 0690님께서 보내주신 건데 고3 입시생입니다. 내일 미대 실기 시험 보러 갑니다. 오빠들이 성훈아 화이팅 해주세요. 그럼 정말 감사드려요.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힘내세요. 힘내세요. 네. 그리고 영지는? 네, 9437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매번 좋은 앨범 들고 오는 동방신기 고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자, 윤혜연호? 네, 0604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수능 35일 남기고 오빠들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경의 아름지희를 위해 응원 한마디씩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응원 한마디씩 해주세요. 수능 잘 보시고요. 화이팅! 화이삼! 화이삼! 최강장민! 네, 그리고 하나490님께서요. 사랑하는 동생 범수야, 누나 없이 처음 생일 맞는데 씩씩하게 있어줘서 고맙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멤버들이 참 많이들 이 읽어드리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 많이 와서 큰일 났네요. 하나씩만 빨리 더 합시다. 네, 하나씩만. 네. 예, 6011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네. 내 친구 수진아, 내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 우정 변치 말자.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3948님께서 보내주신 건데요. 지친 삶에 찌든 저에게 한 번씩 웃음을 가져다 주는 노래방아 땡큐베리 감사. 네. 네, 4237님이 오르셨는데요. 문학 시험 문제에 오빠들 나왔어요. 틀린 사람 고르는 건데 정답이 시아 오빠였어요. 고마워요.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문제 나왔어 지금. 네. 네, 0029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이번 여름 너무 더웠는데 이렇게 또 시원한 바람 부는 가을이네요. 가을아 고마워. 선임 여중 2학년 김지영 이름을 불러주시라고 말해주시죠. 이름 불러줬어요 지금. 네. 윤호가. 네. 자, 최강장민. 하나 둘 삼선님께서요. 줄넘기 대회 1등에서 피자 먹게 해준 우리 반 선수들 10명 정말 정말 고마워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동방신기. 네. 우리 앨범에 스페셜 땡스트리 다 적잖아요. 자,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모모를 채워줘의 스페셜 땡스트리 한 이유는 앨범에 다 적지 못했던 멤버들만의 또 감사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서로 멤버들에게 하고 싶은 말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시간 준비했는데 시야? 박진현 선배님 감사드립니다. 에이, 다 말고 네. 좀 이렇게 하고 싶으신 가족이나 뭐 누구 멤버 이름을 넣으셔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우선 떴었는데 굳이 이렇게 슬픈 음악이 분위기가 또 예 그러면 제 가족이 갈게요. 예, 제가 또 이 자리까지 이렇게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신 저희 부모님과 또 저의 친형인데 너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고맙고요. 앞으로 좀 더 멋진 아들 그리고 더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아들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앞에 이렇게 모닥불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미키 파이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멤버들한테 할게요.
네. 이제 한국에 이제 혼자 와가지고, 참, 정말 많은 그 멤버 네 명이 정말 많은 의지가 됐고, 진짜 제가 한참 이렇게 또 삐뚤어 나갈 때 많이 잡아줬어요. 멤버들이 저희 힘을 많이 줬고, 많이 잡아줬는데, 항상 너무 고맙고, 진짜 지금은 이제 너무 가까워져서 이제 진짜 형제 같은 느낌이 더 많이 드는 그런 우리 사이들. 지금 이 우정 변치 말고 진짜 맨날 밤에 자기 전에 이렇게 서로 막 장난치면서 게임하고 또 막 자기 전에 불 끄고 뭐 불 니가 꺼 뭐 이런 말 하는 그런 모습 하나하나 변치 않고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해. 앞에 이게 생일 케이크 앞에 있는 것 같은 느낌 많이 들어요. 영웅지 좀. 네, 저는 이제 저희 매니저 형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고생 정말 많이 하죠. 정말 말씀드리고 싶고 막 얘기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 종이 한 장에 그런 많은 얘기들을 쓰기가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감사드린다고 한마디밖에 못했는데, 그러니까 너무나 정말 죄송스럽고 이해 안 가는 저희가 행동들을 보여드릴 때, 그러니까 참.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정말 같이 정말 동고동락하면서 정말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하루하루 진짜 한순간 한순간 계속 숨쉬가면서 같이 일하고 정말 밥도 먹고 생활도 해가면서 정말 그 작은 한마디 형 미안해요. 형 오늘 너무 수고하셨어요. 형 죄송해요. 더 잘할게요 라는 한마디가 너무나 힘들어요. 제가 이런 말씀 한마디 못 건네는 게 저희 진심은 아니니까 저희 속마음 이해해 주시고 정말 앞으로 더 잘해봐요. 문다 매니저 문다. 형 찬이요. 안 오셔요. 정욱이 네. 형 도현이 형. 저는 팬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1년 동안 이렇게 저희 한국을 많이 비웠었어요. 그러므로 좀 저희들이 좀 망설인 시간도 있었고 되게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쇼케이스를 하면서 정말 팬 여러분들이 저희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많이 보내주신다고 하고 또 저희들이 저희 동방신기가 또 끊임없는 루머들이 또 은근히 많았었어요. 그럼으로써도 제가 항상 인터넷 글을 보면서 힘을 얻었는데 그리고 그럼으로 해서도 끝까지 믿어주신 여러분들 보면서 저희들이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힘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저희 동방신기 함께 죽을 때까지 멋진 공연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네. 와 우리 마무리는 최강 장미이다. 네, 저도 저희 주변 스태프분들 얘기를 할 건데요. 뭐 항상 저희 이번 3집 앨범 준비하면서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의 피와 땀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앨범이에요. 뭐 저희 회사 뭐 형 누나들은 물론이며 뭐 헤어팀의 강호 형 및 다른 누나들 그리고 코디 뭐 스타일리스트 런던 프라이드 그리고 진짜. 뭐 댄스팀 뭐 우리 사랑하는 HG 형님들 뭐 그 외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정말 종이에다가 글을 다 적을 수가 없었었어요. 근데 이렇게 방송에라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너무 기쁘고요. 다들 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동방신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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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나 이렇게 피아노 소품 음악 길게 들어본 게 처음이야, 라디오. 저는 얘기할 때까지 계속 들었어요, 한번 듣고. 네. 근데,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참, 원래 이게 좀 스타가 되면, 좀 약간 바뀌기도 하고 그러는데, 참, 항상 그렇게 초심을 잃지 않고 계신 모습이 멋지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좀 스타면은 조금 더 들검 겸손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겸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쩜 그렇게 초심을 잃지 않고 있을까. 제가 이렇게 다 배우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들을 받습니다. 제가 형인데, 예? 그런 생각을 들어요. 특히 시야를 볼 때마다. 아, 진짜로. 아, 감사합니다. 뭐,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마칠 시간인데, 앞으로 이제 활동 계획, 우리, 윤희가 얘기해 줄까요? 네, 일단 저희가 이제 30, 제가 이번 앨범을 들고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많이 비었던 만큼 3집 활동을 국내에서 주력을 할 거고요. 예, 저희가 음악 프로 외에도 또 라디오 방송이나 또 여러 버라이티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찾아가 볼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아시아의 별, 우리 동방신기의 시작을 알린 노래 준비했습니다. 아윽! 우리 허그 준비했습니다. 네. 네. 허그 들으면서 동방신기 보내드릴게요. 아, 배민과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아,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기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3집 대박입니다. 아, 3집 대박 검색 우승이 올라왔습니다. 아. 영웅 번호 다지오, 지름 번호 다지오도 올라왔었는데, 네. 올라왔다가 바로 사라졌고요. 아. 동방신기 맞박이가 좀 올라오고 있고요. 의외로, 네. 그리고 시아준수 맞박이가 11월. 나는 굉장한 또. 아, 진짜 너무. 아, 위키 추천에 얘기한 밉상제 좀 올라와 있었습니다. 아. 아,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모두 보내드릴게요. 동방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동방신기 노래입니다. 헉! 하루만 네 방에 침대가 되고 싶어. Oh baby, 더 따스히 포근한 내 품에 감싸고 재우고 싶어. 안심적인 뒤척임도 조그만 속삭임에 맨 꿈속의 괴물도 이겨내버려야 돼.